자, 안녕하십니까. 스키드킹 강민수입니다. 한겨울에도 끝나지 않는 두 종류 낚시. 지난 시간에 좋은 조항으로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사로징어 낚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다시 한번 통영권 사로징어 낚시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조항으로 이어질지 또 한번 기대되네요. 자,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말처럼 나올 때 바짝 흔들어야죠. 오늘도 재미난 두 종류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드킹 시작하겠습니다. 왔다. 그렇지. 아, 좋다. 사이즈 좀 괜찮네요. 야, 딱 폴링 딱 주고. 자, 요번 사이즈 좀 괜찮네요. 자, 올라옵니다. 자, 오늘도 오손님들이 제 손맛을 시원하게 달래주네요. 자, 이게 통영권 겨울철 사도징어입니다. 아, 또 바람 많이 분다. 자, 이제 3시간가량 달려서 지난번과 비슷한 포인트, 이제 홍도 인근 남동쪽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자, 오늘 지금 도착하자마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 노을도 좀 있습니다. 오늘 도착한 포인트 수심 105m, 그리고 수온 15도. 수온은 지금 적정, 오징어가 물어주기 딱 적당한 그런 수온이라서 오늘 좀 기대가 좀 되고, 지난 시간에 조금 재미를 봤었죠. 지난 시간에 재미를 봤었던 스틱 채비로 해서 시작을 할 거고, 오늘은 한 대 아니라 두 대 편성해서 한 대는 베이트 때는 애기 세팅해서 수심 나오는 층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, 스틱 채비는 다양한 수심층을 공략해서 오늘 또 지난 시간과 같이 또 좀 즐거운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이팅 하세요. 자, 오늘도 가봅시다. 자, 자. 이게 지난 시간에 재미를 많이 봤죠? 네, 어우, 삼거리까지 하고 또 오늘은 어떨지. 자, 스키드킹 첫 번째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물때는 이제 내물에서 다산물로 넘어가는 시기. 이번 물때는 좀 약살이라서 그렇게 물이 빠르지 않는 시점인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오징어 낚시 가장 좋은 물때는 좀 웃긴 얘기지만 오징어가 물어줄 때, 그때 것 같습니다. 뭐야? 몇 미터권인가요? 지금 총 수심 104m 정도 나오고, 제가 오늘 공략할 수심은 스피닝으로 한 40m부터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 싶습니다. 최근에 그래도 너무 깊은 수심층이 아니라 40m권에서도 많이 물어줬기 때문에 너무 깊게 아니라 오늘 위에서부터 탐색해보고, 정 안 된다면 또 내려가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또 찾아 나가 보겠습니다. 바로 첫 캐스팅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. 자, 스틱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조금 다양하게 주시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짧게도 줘보고 크게도 줘보고, 그리고 폴링 속도도 좀 천천히도 줘보고 빠르게도 가라앉혀보고. 자, 오늘에 또 맞는 또 패턴을 빨리 찾아서 오늘도 재밌게 빨리 즐겨보겠습니다. 베이트는 몇 미터? 자, 베이트는 한 60m권 한번 넣어서, 일단 지금 막 정확히 나오는 수심층이 없어서 한 50m권에서 나온다는 것 같긴 한데, 한 5-60m권 한번 먼저 공략해 보겠습니다. 자, 수심 맞췄습니다. 초저녁 때는 보통 한 70m, 80m권에서 오징어 입질이 시작되는데, 시간이 조금 접어들수록 이제 50m, 40m 지금까지 올라와주길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노을이 좀 있어서 좀 서있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. 오늘 그래도 첫 오징어의 얼굴 빨리 보고 싶습니다.
자, 오늘 액션 좀 크게 줘보고 어느 층에서 물어줄지. 자, 옆쪽에서도 오징어가 나오네요. 이제 시작되나 봅니다. 초저녁부터 빨리 시작이 되네요. 자, 왔어요. 자, 내리자마자 폴링 바이트. 자, 한 40m권에서 놀다가 반응이 없어서 한 50m, 60m권으로 내리려고 좀 내리는 도중에 또 채비에 또 느낌이 사라지면서 또 입질이 들어왔습니다. 아, 좋다. 시야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거 꾹 끓이면서 올라옵니다. 바로 나오네요. 바로 나오네요. 오자마자. 야, 근데 저도 한 60m에서 올리려고 하니까 이야 작다. 아이고, 이거 시기에 안 맞게 너무 작은데 사이즈가. 자, 첫 캐스팅에 물어줬는데 스틱의 반응을 바로 해주네요.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. 이게. 이런 사이즈를 보러 온 게 아닌데. 또 계속해서 큰 사이즈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수 또 홍도 인근에서 확인했습니다. 자, 요거는 방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가라. 어이고. 자, 잘 가라. 자, 살아갔나? 잘 가네요. 자, 최근에 파란색 스틱의 반응이 좀 좋았었는데 첫 수도 파란색에 누고 나와주네요. 계속해서 큰 사이즈 공략해 보겠습니다. 시작은 좋네요. 자, 일단 40m에서 60m 사이 탐색해 본 결과 지금 50에서 60m 사이쯤 물어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좀 수심 30m 이런 데서 좀 줄줄이 물어줬으면 좋겠는데. 얕은 게 편하죠? 그렇죠. 마리스 하기도 편하고. 좀 주고. 자, 살짝씩 건드는 것 같긴 한데. 다시 폴링 한번 주고 기다려줬다가. 자, 왔어요. 아우, 입질한다. 또 떨어지자마자 그 수심층에서 입질해주네요. 아이고, 이거 빠졌다. 이쪽으로 오네요. 좀 작은 것 같아. 아, 또 내리자마자 이쪽으로 왔었는데, 또 좀 아깝네요. 이런 식으로 가라앉히는데, 채비가 안 내려가고 서버릴 때, 그런 입질을 받았습니다. 차. 폴링 주고 스테이. 차, 왔다. 그렇지. 아, 좋다. 사이즈 좀 괜찮네요. 야, 딱 폴링 딱 주고 딱 스테이 딱 주는데 바로 입질이 들어와주네요. 오케이. 오, 좋다. 오, 요거는 사이즈 좀 되겠습니다.
올라와라. 이야, 또 파란색이 불었다. 자, 이샤. 자, 오. 요번에 사이즈 좋다. 와, 또 파란색이 불고 왔네요. 아, 우리 파란색을 좀 더 달아야 되나? 요번에 진짜 딱 액션 주고, 딱 액션 두 번 주고, 또 펄링 주고, 스테이 하는데, 바로 물고 가주길래 또 챔질 이어졌습니다. 계속해서 이 패턴에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. 자, 오징어 씨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. 자, 홍도, 임금, 때깔 좋은 또 산오징어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. 동글동글하네. 애가 동글동글해요. 요게 오징어 입입니다. 이따 왔다 왔어요. 입질을 해요 지금. 자, 폴링 떨어지다가 약간의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지금 그 수심층에 멈췄습니다. 멈추고 거기서 약간 액션 한번 쳐주고 기다려주고 하는데 지금 입질은 계속 제가 잡았던 그 층에서 계속해서 입질은 들어오네요. 시원시원하게 왜 못 먹어주지? 저 오늘 좀 달개고 좀 꼬셔서 왔어요 또. 건드는데 작은 녀석인가? 액션 주고 스테이 줄 때 톡톡 건드는 그런 입질이 계속 들어와 주네요 지금. 아우, 옆에 또 왔어요. 어우, 잘 나옵니다. 잘 나와요. 어우, 좋다 좋다. 자, 지금 또 스틱에는 반응해 주고 있는데 옆에 또 애기 세팅해 놓은 베이트 장비는 지금 반응이 좀 많이 없는 편이네요. 이게 원래 오징어 낚시가 시즌이 초반에는 이제 애기에 좀 잘 타다가 평균적으로 애기에 잘 타다가 또 시즌이 조금 깊어질수록 또 스틱에 반응을 많이 해주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. 정답은 아니지만 시즌이 갈수록 스틱에 반응이 좀 와준다. 자, 그래도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. 이 바람과 노을에도 나와주네요. 왔다, 또 건드는데. 와, 많이 건드는데. 좀 짧은 것 같아요. 챔질 타이밍이 좀 짧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입질 들어오면 바로 채보겠습니다. 또 올려주고. 그렇지. 나이스. 그렇지. 오케이. 또 60m. 아, 요번에는 한 50m인 것 같아요. 조금 올려쳐주는데 입질 들어오네요. 자, 좋습니다. 아, 요거는 또 작은 것 같은데. 씨알이 그래, 안 크네. 꾹꾹 해봐라, 꾹꾹 해봐. 자, 이번에는 저 올리다가 입질을 받았는데 씨알이 좀 많이 아쉽다. 요번에는 다른 색깔에도 물고 나와줬네요. 자, 요번에는 빨간색 스틱에 나와줬네요. 사이즈는 지금 큰 것도 나오고 작은 것도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나와주네요. 겨울에 또 이 맛에 오징어 낚시 하지 않습니까? 자, 날씨는 춥지만 또 이 오징어 손맛으로 또 후끈후끈해집니다. 자, 통역권 사라진 겁니다. 나이스. 자,
지금 계속해서 캐스팅 해가지고 좀 끌어오는 방식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는 홍도 먼바다 계속해서 오징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재밌네요. 오늘 또 지난 시간처럼 쌍거리, 삼거리 이런 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됩니다. 기대해 볼 만할까요? 오늘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조항이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, 지금. 근데 또 몰라요, 오징어가 초저녁에 이렇게 나오다가 또 뚝 끊겨버릴 수도 있고. 그래서 나올 때, 물 들어올 때 넣어줘 보겠습니다. 자, 수심 지금 또 한 50m 정도 내려갔습니다. 자, 액션. 자, 주고. 폴링. 저 오늘 좀 슬로우 폴링. 천천히 가라앉을 때 반응이 좀 많이 오네요. 자, 50m 건 내려갔고, 액션 짝짝 주고, 슬로우 폴링. 천천히 가라앉을 때 지금 반응이 많이 오네요. 자, 기다려주고, 자, 입질 없으면 조금 다시 또 한 5m 내려주고, 자, 스풀 닫고 조금 기다려줬다가, 자, 다시 풀링 주고 스테이. 자, 크게도 한번 액션 줘보고, 크게도 한번 줘보고. 자, 또 스테이. 반응 없으면 조금 또 내려주고. 스풀 닫고 기다려주고. 하나, 둘, 셋. 왔어요. 그렇지. 오케이. 자, 정확하게 들어갔죠. 빠집니다. 아, 있다. 작은 것 같아요. 빠졌나? 아, 빠집니다. 빠집었어.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. 아, 또 그림 멋있게 한번 찍어볼 거라고 하다가 빠졌던데. 자, 다시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공략하는 방식이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. 아, 까불아. 좀 아쉽네요. 자, 다시 또 액션 주고. 폴링 하는데, 폴링 하고 딱 멈춰주는데 바로 또 가져갔거든요. 아, 또 왔어요. 툭툭 건드는 입질 와요, 지금 또. 오징어는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에이, 아깝다. 그렇지. 다시 왔습니다. 자, 똑같은. 오. 자, 바로 이어서 왔습니다. 이게 몇은 차야, 몇은 차. 자, 폴링 주고 스테이 하는데 또 바로 가져왔습니다. 오, 요번에 좀 시원하게 들어갔어요. 점점 사이즈도 좀 커지고 있고, 밤이 깊어질수록 입질도 조금씩 시원해지고 있네요. 오케이. 자, 다 올라왔습니다. 자, 얼굴 보입니다. 요, 이야, 또, 어우. 야, 이거 계속 나오면 어떡하지? 자, 오늘 스피닝, 스틱 4단체 비에 좀 강한 액션을 주고, 또 폴링을 천천히 줬을 때, 딱 스테이 하자마자 들어와주는 그런 패턴으로 오늘 입질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네요. 자, 이게 통영권, 자, 겨울철, 사도징어입니다. 우와, 네 마리, 우와, 잡았다. 아니다! 그렇지! 왔다. 자, 내리자마자 또 왔어요. 50m 건. 아, 힘이 좀 이상한데. 깔친가, 또. 오징어인데? 쌍거리네? 이게 무슨 일이고? 이게 느낌이 이상해가지고. 오, 바람.
친구 야야야야 느낌 이상해가지고 물고기인가 했지만 와 딱 바람 많이 분다. 오징어네요.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노을이 일어서 좀 가늠이 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야 드디어 썬거리입니다.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징어가 제가 원하는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겨우 저 진짜 대왕급들 좀 균상한 사이즈는 보여드렸는데 정말 대왕급들이 안 나와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. 원래 참 큰 왕오징어 보는 거죠? 그렇죠. 팔뚝 넘어가는 그런 CR 좋은 급을 보러 왔는데 그래도 사이즈 대신 좀 작지만 쌍거리 나와주네요. 자, 홍도권 쌍거리입니다. 아, 사이즈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. 자, 오징어 낚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액션 홀리 스테이 액션 홀리 스테이. 자, 저녁부터 오징어가 잘 나오고 있어서 너무 재밌는데 바람이 너무 점점 세게 불어오고 있네요. 하지만 오징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상한데 그렇지 꽉 이렇게 옵니다. 꽉. 자, 이겁니다. 액션 홀리 그리고 스테이. 이거 다 올라왔어요. 자, 또 파란색인데. 아, 오늘 파란색 잘 나오네. 자, 작지만 잘 나오니까 즐겁습니다. 자, 파란색 스틱에 계속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. 자, 사로 오징어 낚시 액션 홀리 스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홍도권 살 오징어입니다. 자, 오늘의 스키드킥 조갑니다. 작은 녀석들은 방생해주고 좀 사이즈 괜찮은 녀석들만 한 10여수 정도 킵을 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또 통영권 살오징어 낚시로 즐겨보았는데 오늘도 또 마리수로 저를 또 반겨주네요. 살오징어 시즌이 지금 한 2월 말까지는 조금 이어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겨울철 살오징어 낚시로 좀 굶주린 손맛 달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추운 날 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. 자, 오늘 통영권 홍도 인근에서 오늘 스키드킹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더 멋진 우리나라 바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키드킹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. 자, 통영권 살 오징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Fishing TV.